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이분이 아마 일본의 외무 담당자가 중국을 찾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일본 여러분들 외무부 장관한테 야 미국 앞잡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국이란 나라는 뭐 제가 세계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참 세계의 우한 덩어리입니다. 우한 덩어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역사 관점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세계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확장되는 역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좀 침해하거나 우회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다 역사를 퇴행시키는 주역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사의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북한 인권 보고서도 성실하게 잘 써야 되고 유엔에서 인권 결의하면 우리도 지금 성실하게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미국 앞잡이가 되지 말라. 이게 이런 중국 공산당의 한계인 겁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방문한 일본 외무상하게 일본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네요. 일본은 위호작창 아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위호 호랑이 뭐 호랑이 위호작창 악인의 앞잡이가 돼서 안 된다. 역사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참 눈돼지가 뭐 한다고 이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네요. 친미 노선을 확고히 하는 일본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 친미 노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 여러분들 흐름에서 보편적 가치를 확고히 한 일본을 두고 한 이야기인 거죠.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자국의 최대 현안인 구속 중인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영토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이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이후에 리창 중국 국무총리와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청치국위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일본 외무상 함께 한 이야기지만 우리 함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소련 좌파든 뭐 중국 좌파든 한국 좌파든 말을 지어내는 데는 귀재들이죠. 뭐 대부분 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떠드는 것이고 옳은 것은 본인들한테 그냥 이익이 되면 다 정의인 겁니다. 옳은 거. 본인들 스스로가 정의란 것은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딱 틀이 바뀐 겁니다. 그래 이런 우한 덩어리 여러분들 큰 나라 옆에서 우리가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먹힐 건데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신을 차릴지 참 의문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얘들한테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의라는 것은 따위가 없다 이야기. 강자한테 다 붙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외무상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일본인 구속, 센카쿠 열도,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군사적 활동,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을 현안으로 아마 외무상이 지적한 것 같다.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또 받은 교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혼이 안 바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참 그런데 한국이 큰, 좀 고민이, 큰 걱정이 되죠. 예.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좀 발표한 것도 보니까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우리나라 1등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가 수출 품목 집중도를 아마 점수를 매기는 모양인데 평균값이 548.1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복속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국의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7% 정도인데 한국에서 중국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무역을 두고 통상 분쟁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충격이 중국이 한 6배 정도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가의 자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하고 교역은 해야 되지만 가능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전략적인 그 사고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